네, 핫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라이징 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네, 1인 출판 기획자 구모니카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MNK 출판사 대표이자 격리 로서 일을 하고 있고 하는 일은 출판 기획자입니다. 구모니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인 출판 기획자이기 때문에 하시는 업무들이 굉장히 방대한 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출판 기획자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먼저? 네. 결국은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주변에 놓여 있는 어떤 책으로 만들 만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작가를 발굴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 발굴하고 끝이 아니겠죠. 원고를 잘 쓰도록 독려하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고쳐주고 그렇죠. 그렇게 원고가 나오면 이제 지적 을 하여 에디팅이라고 하죠. 편집 작업을 거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첫 번째 독자거든요. 작가 콘텐츠의 첫 번째 독자가 편집자인데 편집자가 이제 그 뒤에 모든 과정을 작가분은 창작하느라고 힘드셨으니 이제 제작 홍보, 마케팅, 나중엔 유통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출판업의 P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섭렵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최근에 우리 구 대표님의 손을 거쳐서 출판이 된 책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생활형 기획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 보이시겠지만 노처녀인데요. 유머가 좋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모여서 막 수다를 떨다가 우리 결혼기념일들 다들 커플들은 하는데 우리는 싱글인데 싱글이 기념일을 우리도 연애만 우리도 20년을 한 거 아니냐. 연애만 20년째 축하 파티를 하자. 결혼 안 했으면 이제 연애만 계속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만 20년째라는 소설도 기획이 돼서 나온 책은 그래서 뭐 절찬리에 판매 중이고. 재밌네요. 또 이제 학교 쪽에서도 이제 강의 활동을 하는데 교수님들과 동료들과 모여서 문화 콘텐츠라는 키워드가 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전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각자 어떤 키워드를 발굴해서 한 1년 동안 회의하고 키워드 사전, 그래서 문화 콘텐츠 입문 사전 뭐 이런 것도 최근에 만들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VCR 나가는 코너를 통해서도 우리 부대표님께서는 저 코너를 모아서 책으로 집필하면 재밌겠구나 생각을 하실 만큼 그러니까요. 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탄생시킨 책이 구 대표님의 손에서 나온 책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그 제가 지금 전자책도 하고 있거든요. 전자책으로만 나온 책까지 다 카운트하면 100여 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책들을 만드셨는데 한 10년 동안 그럼 출판 기획 일을 해오신 거죠? 네, 그렇죠. 와, 그러면 많이 버셨겠어요. 많이 버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책이 나와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그 순간이 아마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을 때 언제였을까요?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 아, 그래요? 제 손에 그 완성된 책이 잡히는 순간. 거의 그 애는 안 낳았지만 어떤 산고의 그 고통을 느끼고 고통 속에서 태어난 어떤 생명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또 다음에 행복한 순간은 독자분들이 너무 잘 읽었으며 인생에 큰 도움을 얻었다 하는 피드백을 주셨을 때 그런 반응 많이 팔렸을 때. 많이 팔렸을 때. 가장 많이 팔렸을 때. 그만큼 이제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뜻일 테니까요. 근데 이 일을 한 10년 동안 하실 만큼 이 일에 대한 매력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출판 기획이 갖고 있는 매력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저희가 이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반복되는 것이 그래야 전문가가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일이 반복되고 또 혹은 뭐 공산품 같은 경우는 그 상품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그렇지만 출판의 기획자의 장점이나 매력은 매번 다른 상품을 만든다. 늘 새로우니까. 늘 새로운 작가와 늘 새로운 내용의 책을 똑같은 책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어떤 다른 삶 그리고 계속해서 뭐 꺼리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어떤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늘 감동하고 늘 놀래요. 이런 거 책을 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요. 시선이 굉장히 그 삶이 늘 이렇게 신선한 느낌으로 좀 아이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예. 그만큼 힘든 직업일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딱 떠오른 순간들이 있어요. 네네. 작가가 잠수를 탄다든지 원고 마감일 안 지킨다든지 갑자기 안 쓰겠다고 포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제일 힘드실 예. 것 같은데 어때요? 아우 정확한 순간들을 알고 계시는데요. 예.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창작이라는 건 그 누가 그러죠? 신의 언어를 받아 적는 일이라고 하고 그걸 그렇게 무슨 강요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예술가들 주변에 많이 계시지만 조금 이렇게 기분이 업앤다운들이 좀 있으시고 맞아요. 예, 그럴 때는 그냥 방치합니다. 그런 순간들에 그러다 보면 또 인간인지라 반성하고 네. 또 돌아와요. 그래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네. 그 기획을 서로 같이 해서 이런 책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을 가져온다거나 그럴 때도 참 황당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뭐 우리 누구랑 나 누구랑 얘기했니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네. 또 굉장히 샘플한 것 같은 데는 글을 굉장히 잘 쓴 분이었는데 엉망이에요. 엉망인 글을 가져온다거나 일단 정말 차라리 잠수탄 작가가 낫다. 돌아오기라고 하잖아요. 뜯어 고칠 수 없는 상황에 글을 가져오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래요. 그럴 경우에 또 힘든 상황들이 네. 좀 많겠군요. 네. 참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출판 기획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잡지 기자 출신이세요?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매번 잡지 기자들은 취재를 나가서 그렇죠. 새로운 내용을 취재하잖아요. 근데 그 취재원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네. 그리고 막 그 제가 이제 별명이 금사빠인데.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져요. 금방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분의 막 삶과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이고 훌륭해 보이고 이제 그런 분들을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 하나 하나가 다 컨텐츠로 보이고. 그렇죠. 그분에게 책을 내시자고 잡지 기자인데 내가 책을 내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기 전에 그 프리랜서로 사실은 출판 기획을 좀 시작했어요. 주변에 훌륭한 분들을 책을 내게 해드리면서 그러다가 그렇군요. 결국 이제 뭐 잡지 기자, 출판사 취업 뭐 그러다 최근에 이제 창업. 까지 예. 하게 되셨군요. 네. 모든 일에 다 그 연관성이 있게 쭉 자연스럽게 흘러오셨네요. 예. 그나저나 이 출판 기획이라는 일 자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언제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 나라가 어쨌든 유럽의 역사를 좀 보면요. 그 영국에서 이제 롱맨 출판사라든지 맥밀런 뭐 캠브리지 이런 출판사의 상업 출판 역사가 실은 100년이 고작 안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역사로 치면 이제 100년 역사를 그 고스란히 가져와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제대로 된 출판사들이 시작한 게 60년 역사. 60년. 예.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뭐 아시지만 뭐 이렇게 좀 어두웠던 민주화 예전에. 운동 시절 예. 이럴 때는요. 예. 그때는 정말 흰 종이에 까만 글씨만 찍으면 책이 팔린다 하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책들 너무나 잘 팔리던 시대가 있었을 때 그때는 기획자가 필요 없이 필자가 작가가 직접. 고스란히 글을 다 가져오는 그래서 기획자라기보다는 그냥 출판사에서 그냥 찍어주는 네.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볼 때 한 20년 정도가 정작 기획 출판이 시작된 건 10년에서 20년 역사 보시면 그렇군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짧은 역사지만 네. 근데 또 출판 기획자 분들의 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활동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꼽을 수 있을까요? 대충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면요. 뭐 1인 출판사도 많고요. 그렇죠. 출판사들이 규모가 큰 출판사보다는 작은 여러 출판사들이 있어요. 많죠. 지금 등록 개수로 보면 3만여 개인데 실제 책을 낸 실적이 있는 출판사는 3천여 개로 집계가 되거든요. 네. 거기에 기획자들이 뭐 한 분에서 다섯 분 사이에 있다고 치면 그냥 3천 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저는 많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꽤 많다라는 생각, 역사에 비하면 그 그렇죠. 숫자가 참 많은 숫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쟁력이 있는 출판 기획자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상업 출판의 역사에서 꼽힌 직업이니까요. 팔리는 책을 기획하는 제일 중요하죠. 기획력. 그렇죠. 기획력인데 기획력도
한 명이 읽더라도 꼭 필요한 책, 뭐 이런 기획력은 사실은 힘들죠. 조금 이제 힘들 수가 있으니. 예. 상업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문화 산업이라고 할 때 이제 어디다 방점을 찍을 것인가가 늘 고민이고 의미 있고 좋은 책, 반드시 가치 있는 책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그런 기획력과 이 상업의 어떤 팔리는 기획력이 적절히 조화된 그런 어떤 해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안. 네. 딱 봤을 때 그 감이 대표님은 있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쉽게 대답 못하시네요. 출판사 검색해 보시면. 네. 아, 있으시니까 뭐 이 자리까지 네네. 올라오신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나저나 사실은 또 저희가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이 초봉, 연봉에 대한 부분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네. 어느 정도 초봉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여러 개의 작은 출판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주 좀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좀 여기저기 이 코너 때문에 전화해본 결과 네. 대략 4년제 연봉 평균 수준 네네.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 걸로 초봉이 예예 예. 그렇군요. 초봉은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 그렇다면 출판 기획자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과정을 통하면 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학원이 예. 있는 건지 예, 예. 예. 저희가 이게 그 어떤 대학의 전공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한 3개 대학의 전문대나 이제 그렇게 지방대 있는데 네. 그런 그 기획을 배우고 싶으시면요. 네. 한국 출판인 회의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북 인스티튜트가 이제 편집 기획자 과정을 6개월 정도 운영하는 그 학원이고요. 예. 그 외에도 언론사에서 엄청난 많은 편집 클래스, 기획 클래스들을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을 꾼다면 대학교 갈 때 전공은 어디 문예창작과 뭐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문예창작, 국문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네. 전공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다른 전공에서 그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기획 공부를 따로 하시는 것이. 그래서 왜냐면 책이라는 건 정말 다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철학책 같은 경우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기획하기가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경제 경영 도서 같은 경우도 그 분야를 좀 알면 기획이 편할 테고 네. 전공 분야와 상관없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대표님 혹시 어떤 걸 저는 신문방송학을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셨군요. 예. 네, 두루두루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출판 기획자가 꼭 갖춰야 될 성향 뭐 두 가지만 있다면 좀 큰 거 네. 중요한 거로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좀 뛰어다녔으면 좋겠어요. 아, 뛰어다녀. 예. 아, 뛰어라. 네네. 많이 보고, 많이 접할수록 아이디어는 나오기 마련이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발로 뛰는 기획력과 네. 섭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예. 왜냐면 너무 좋은 콘텐츠, 너무 좋은 작가인데 나와 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다 해놨더니 다른 출판사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섭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좀 녹여야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 상당히 매력적이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네네네.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이런 걸 써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게 기획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좋네요. 첫 번째, 네. 제가 10여 년간 그 연애 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연예인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스쿨에서 못 배운 거 스타에게 배워라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막 쏘는 거예요. 오, 에피소드식으로? 네. 그것도 있고. 계약 바로 그것도 있고 제가 네네. 강아지 세 마리랑 지금 100일 된 아가랑 같이 키워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애랑 개랑 키우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그 육아 일기와 강아지 같이 키우는 그 얘기. 그건 좀 약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좋습니다. 빠지셨어요. 지금 표정이. 네, 그리고 두 번째 기획 같은 경우는 네. 전자책으로 낼 정도의 이제 기획.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어떻게 책이 될지 몰라서. 그리고 동영상, 전자책은 동영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와 걔가 다정하게 노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안전하구나. 라고 느낄 테니, 그 네. 전자책 기획도 좋고요. 바로 사인 따라 하시면. 오늘 끝나고. 방송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조만간 책 두 권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진 씨. 예. 네. 아니, 뭐 아무튼 누구나 이렇게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예. 마지막으로 출판 기획자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조언과 또 응원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엄청난 미디어의 진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출판 기획하면 굉장히 올드한 출판업의 기획자라고 생각하시기 쉽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다양한 미디어, 다양한 채널에 콘텐츠를 기획하는 콘텐츠 기획자로서 여러분이 힘찬 발걸음을 출판업계로
제가 와주시길 응원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멋진 말씀 해주시러 오늘 잔매거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좋은 책들 많이 많이 발굴하고 출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잔매거진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